스파키 민입니다. 아까 10분 정도 중고음 연습하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사랑이 슬픔에게라는 노래 부르고 3옥타브 미파하고 파샵 음을 몇 주 만에 내보는 거라 그것도 음량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그때 거기서 성대가 좀 지쳐서 그 뒤에 부른 I love you 같은 발라드 노래 할 때 2옥타브 솔 찍는 부분에서 음이 틀어져가지고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불렀는데 아 이게 플랫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이제 이게 네 번째 파트 2가 될 거고 네 번째 파트 1은 아까 방금 부른 거 해볼게요. 너무 어려운 노래입니다. 템포도 빠르고 높음도 많고 음이 막 이거 2키 올려야 되거든요. 이게 원키 막곡이다. 유튜버에서 아무도 이거 커버해서 올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없지. 답답한 내 친구, 멍청한 그녀의 남자친구. 3년을 매일 기다려 짧은 머리끌을 만난 그녀 둘이서 식사 호달콤한 아기만 술 한 잔 물론 늦게까지 둘은 행복했지 다음날 3년을 하루에 바꾼 못된 그녀의 남자는 자기 할 일 다 했다며 그녀 슬슬 외면했고 남잔 다 그런 거라며 그의 편을 천사 오늘 그를 위해 옷과 구두를 고르는 답답한 내 친구 방금 불렀던 네 번째 영상 파트 1보단 나아요 조금 힘들다 오늘은 뭐 할까 어떤 개그가 원하는 걸까 전화도 한 통 없는데 바빠서라고 넘겨버리지 그런 남자는 아 실패 지금 뭐 할까 한가로이 저녁 식사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여자 왜 내 친구는 이런 멍청한 남자가 좋을까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만 보는 천사 그럼 그녀의 사랑을 멍청이는 왜 모를까 답답해 늘 찾기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씨가 왜 아픔인지 그게 운명인 건지 답답한 내 친구 랩 뺄게요 아 아까 불렀던 네 번째 영상 파트 1보다는 피치 떨어진 게 조금 줄었다 와 지금 좀 지쳤거든요 내 사랑을 믿는 건지 의심하지만 널 참는 건지 이제 네 마음을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와 보는 천사 오랜 친구였기에 더 우린 믿을 수 있는 걸 고마워 늘 찾기보다 나를 그녀는 내 친구, 그녀는 내 여자, 그녀는 내 사랑. 아, 마지막에 완전 개망했네. 와. 아, 힘들다, 이거. 아, 물론 실력은 계속 늘고 있는데, 저번에 불렀던 세 번째 영상 파트 1, 2, 그것도 파트 1, 2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. 유튜브 스파키미 검색해보니까. 그것들보다는 나은데, 그리고 방금 불렀던 네 번째 파트 1보다도 낫긴 해요. 근데 후반에 지치니까 와 씨 막 조여드는 소리가 나오네. 아 힘들다. 몇 번을
타일러도 오로지 그만. 와, 발음 씨. 이거 작사가 누구냐? 와. 작사가, 작사한 사람 누구야? 아, 이거는 작곡가보다 작사가가 더 나쁘다.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, 오로지 지크. 와, 이 발음 진짜.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만 보는 천사. 와, 오랜 친구. 오랜 친구였기에 더. 여기도 안 됐고. 고마워, 늘 자기부. 와, 씨. 이게, 이거 거의 어디에도 급이에요. 왜냐면 이게, 어려운 발음도 나무하지만, 음이 막, 와, 씨. 아, 안 되겠다. 이 노래를 매일 연습해야겠다. 안 되겠어. 아. 아, 힘드네. 어저께 불렀던 어디에도 만큼 어렵네요. 어느 부분에선 이 노래의 소절이 더 어려워요. 지금 방금 했던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. 아우, 지에서 막힌다. 몇 번을 타일러도 오로지 그만 보는 천사. 이 부분 그, 와, 개헬이다. 오랜 친구였기에. 아, 오 할 때 거기서 막히고. 고마워, 늘 자기보다 남을 위하는. 위할 때 하에서 나갔고. 아까 여기서 풀곡 할 때 마음씨가 바래지 않게. 아, 그만하자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 자, 내일부터 이 노래 매일 갑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까 사랑이 슬픔에게 부르고 나서 그 뒤로 좀 맛이 간 것 같아요. 아.